이제 거의 마지막 시즌까지 딱 왔는데요. 크로스. 이 겟크로스라는 녀석이 왜 지금 어려워 보이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은. 자, 일단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금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리스타트 레벨 해볼게요.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해골이 다 연결이 됐으니 이제 위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근데 저 위쪽 해골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자, 리스타트 레벨.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위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얘를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전혀 안 맞는데, 뭔가?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이게. 다시요. 일단 이쪽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게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뭔가 또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근데 그냥 이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네, 여기까지는 일단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이제 저쪽으로 올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라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뭐. 잠깐만.
그리고는 막 그 다음 이제 어쨌든 밑으로 가야 하는 거라면 오 맞네? 지금 하는 방법이 정확한 답이네요. 찾았다 찾았어.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 거네. 자 이제 4층에 거의 끝판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어디가 시작점인지를 알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지 않고서야. 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여섯, 6개의 패턴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6개의 패턴을 알아야 되고 이게 1번이고 얘가 1번이고 얘가 어쨌든 얘로 일단은 어떻게 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얘냐인데 얘네요. 이런 식으로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해골을 먹습니다. 먼저 해골 먹고 시작을 합시다. 문제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문제인 건데 이거 저거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은 골치 아파요. 지금 제가 먹은 건 세모고요. 세모방이 어디냐의 문제인데 어? 뭔가 내려갈 수가 있네 여기가. 자 세모방이 어딘가 한번 찾아봅시다. 오요요요요. 세모방이 어디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요 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요 길은 빼고 찾아보겠습니다. 와 이 많은 해골들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겠어요. 자 문제는 동그라미 열쇠를 갖고 와야 됩니다.
진짜 큰 난관이 생겼어요. 세모 열쇠가 있는데 동그라미 열쇠도 갖고 와야 되는 실정이었네요. 이렇게 된 이상 둘 다 위치를 알아야 되고 둘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일단은 요게 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게 답이에요. 있어요. 여기 평행사 변형골로 일단 만들고요. 그러고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먹고 알고 보니까 얘 욕심은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일단 이 문어는 그냥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것처럼 그냥 가고요. 자, 이게 문제인데 진짜 난관인데 이게. 자, 자 여기서 정확하게 시간을 칼같이 재서 가는 겁니다. 아 이거 참 한번 잘못 왔다가 망했네요. 어떻게든 시간을 좀 더 벌었어야 했는데 벌질 못했다라는 게 관건이네요. 까지는 끝.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좀 딴 스테이지 해볼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고요. 자, 와 이거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얘를 끌어올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쪽에 갖다 놓고 일단 이쪽에 갖다 놓은 다음에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얘를 아 얘는 결국 다리를 세 개를 써야 되네요. 참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었어. 자 리스타트. 조금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은 아씨 이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자 일단
얘랑 얘는 가운데다 놔요. 얘랑 얘랑 얘랑은 이런 식으로 놓고 얘는 어차피 빠져나올 때 써야 되니까 얘는 아직 아닌 걸로.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놔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돌고 진짜 이게 무슨 스피닝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참 자, 쭉 가서 끝내요. 여기서 이제 길이 있으니 이거대로만 가시면 끝나요. 쭉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끝나요. 한 바퀴를 잘 돌았으니 이제 끝이. 언락기 포에브. 이거는 일단 뭔가 방법 없나 이거는? 오오오 이제 알겠다. 자. 과연 오 근데 문제는 지금 문제는 이게 박스가 두 개가 붙어 있어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지금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갑니다. 가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놓고요. 얘를 먹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올라가요. 계속 쭉쭉쭉. 그러면 얘는 이제 은신처가 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 먹었으면 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자, 자, 기다려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과연 얘냐 쟤냐에 따라서 응? 얘도 있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어? 갈 길이 생겼다. 그러면 또 뭔가의 방법이 모종의 거래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자. 아, 안 되네요. 더는 안 되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여기를 위만 밉니다. 어차피 난 아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아니구나. 자, 맨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일단 이렇게 밉니다. 계속 쭉 밀어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시간을 한번 기다려서 얘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자연히 풀려요. 문제는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쪽을 갑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가야 돼요. 타이밍 못 맞췄다. 지게 어렵죠. 탄이 이제 거의 후반부 탄이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난리 났죠. 이제 난리 났죠. 여기서 막아야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돌아갈 거예요. 진짜 첫 번째 거일 거랑은 좀 다르네요. 느낌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못 가요. 그러면은 한칸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내 타이밍이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달려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게. 이야, 이게 위냐 아리냐에 따라서 해야 되지 이걸? 야, 어렵다. 진짜 어려워. 자, 듀엣 이름에 일단 이 몬스터 미시 탄까지는 어떻게 해보려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고른 거예요. 가자.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쉬운데 자, 동그라미 열쇠를 먼저 얻습. 얘가 어떻게 턴을 하냐에 따라서 이 남자는 땀을 닦아야 될 수도 있고 운을 닦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땀만 닦냐 운도 닦냐. 가자 가자. 이게 내 마지막 정이다. 마지막 정이.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무 곳에서든 해골을 먹을 수 있고요. 여유 있게 두 개, 세 개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2탄은 끝이에요. 끝. 2탄 끝. 그러면 지금 남은 건 두 개예요. 저 마지막 탄은 분명히 엔딩 이런 거일 거라서. 근데 왜 네모가 있는데 네모를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저게? 어렵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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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이거는 층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래요. 저쪽은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일단, 내가 먹어야 되는 쪽, 그리고 안 먹어야 되는 쪽, 그거를 한번 봅니다. 자. 같은 문인 줄 알았더니 같은 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인 거니? 어? 뭐지? 자,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말고 오 말랑 다시. 이정리의 노래입니다. 이정 알 정도면 이미 아재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니까. 이정이 TV 출연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뭔가 또 요상한 게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 더 요상한 게 있습니다. 오, 깨알 같은 클리어 타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클리어 타임 아니에요. 저쪽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섯 개인데, 네. 일단은 지금 세모를 또 먹습니다. 깔끔한데? 되게 깔끔한데? 이건 진짜. 자, 두 개, 한 개. 자, 이제 그 대망의 한 개를 직접 보실 시간입니다. 한 바퀴 돌게 놔두고 나는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서 두 개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방법이 조금 생길 겁니다. 물론 일곱 개인 게 최적의 방법이겠지만, 글쎄, 그것만 고집하기 쉽지는 않을걸? 밑에서 두 개를 갖고 오면은, 방법이 좀 있어요. 저 구석에 있는 건 어떻게 갖고 올 방법이 없어서. 이제
얘까지 왔으면 저 위로 미는 걸 보시면 돼요. 쭉 가세요. 쭉쭉쭉쭉. 그렇지. 쭉쭉쭉쭉쭉쭉쭉. 자,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 놓고 하나 더 놔요. 근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또 이야, 기가 막히다 아주. 뭔가 하나가 계속 부족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제가 뭔가를 잘못했던가, 아니면은 원래 하는 방법 자체가 밑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자, 모든 일은 밑에서 해결하세요. 자, 쭉 가서 저 두 개도 그냥 밑으로 가져가는 위에 무기인 겁니다. 아이고. 자, 다시 힘내서 다시 십자가를 먹으려면은 일단 동그라미를 먹어야 되고, 그 동그라미를 먹으려고 해도, 아이고, 씨.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이 판 하면, 끝을 내야 될까봐요, 네. 또 돌고, 여기까지 왔고, 또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도고, 여기서, 이게 뭐야. 벽 뚫기 버그가 있었어요? 신기하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빨리. 나 체력 시간 끝나가. 쭉쭉쭉쭉. 그렇지. 다시. 어? 이게 뭐야? 잠깐만. 이런 게 있다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 진짜 있네. 우와. 밑에서도 이런 걸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굳이 저 계단으로 그럼 통할 필요가 없잖아. 저렇게 저런 식이면. 그러네? 진짜? 대박. 진짜 대박이다. 이거 벽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이거 만약에 알고, 알았으면, 진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내서. 이거 알아내게 했으면? 와. 옛날 게임이라 망둥이지, 이거 현재 시절 게임이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일단 밑에다 갖다 놓습니다. 밑에다 갖다 놓고 세모는 먹었는데 분명? 나 설마 세모 안 먹었어? 아, 여기 있구나, 세모가. 세모가 여기 있었네요. 네. 세 개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게 만약에
자, 일단은 얘도 어쩔 수 없이 이 길에 합류는 해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얘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얘는. 방법이. 난 조금 나중에 찾아볼게요. 쭉 갑니다. 한 방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 개를 쭉 간 다음에 얘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쭉 가서 더 가면 돼요. 일단 더 가서 더 올라가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여기까지 해서 하나 남았으면은 그냥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 아 진짜. 그러면 저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 잠깐만. 알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일단 저장해둘게요. 네, 다시 한번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네, 크로스오버인데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제가 버그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 편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고 쭉 내려가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서 버그는요 이렇게 딱 가려진 상태에서 얼굴만 나오는 게 버그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귀신들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거대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저기서 이제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니까 다섯 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일단은 열쇠는 쓴 대로 쓰세요. 위쪽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위쪽 위쪽 열쇠로 열고요. 얘는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놓으면 위쪽에서 대기를 타고 있던 저 녀석이 제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얘가 일단 주 열쇠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다른 편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다른 편이 나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내가 생각 못했던 방향에서 나와요. 근데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싶겠더라고요. 자, 딱 쳤으면 여기서 이제 쭉 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요. 그 다음에 얘를 맨 위까지 올려놓고 여기다 박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지금 박스가 이제 두 개 남았어요. 하나는 어차피 못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쭉쭉쭉쭉쭉쭉쭉
쭉 가시고 쭉쭉쭉쭉 가시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와요. 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요. 결국 이게 답인 건 이거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답정 너예요. 문제는 이 시나리오의 문제는 답정 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개수가 별로 없어서. 자, 답정 너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직무 유기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네, 맨 위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할게요. 쭉 내려요. 그 다음에 쭉 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은 못 가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패턴을 바꾸셔야겠죠. 당연히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쭉 가면은 한 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올려요. 하나 둘 쭉 가서 끝을 내시면 됩니다.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아,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이 스테이지도 상당히 어려워요. 막 컨트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스테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스테이지를 보셔도 못 따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손이 아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봤어요. 손이 아재라서 저는 아재 손이라 봐야만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꼼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딱 놔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방클락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자, 얘가 이제 눌러줄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야만 저게 계단에서 악마가 없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셔서 하는 방법과 자 얘가 켜지는 건지 꺼지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어디를 켜주냐에 따라서 오케이 아, 타이밍을 못 맞춘 건가요, 설마? 네. 타이밍을 못 맞췄으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일단. 네, 멘탈 금각이 딱 좋은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금리로 네. 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얘가 올 때까지 그러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오른쪽에서 아, 한 바퀴 도르는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자,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일단 하나를 먹습니다. 여기서 일단 키는 순간 들어가야 돼요. 얘도 키는 순간 와 진짜 어렵죠. 키는 순간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아재 손은 안 돼요. 아재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요. 이 게임은.
이 스테이지를 아재 손으로 한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예. 리겜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스테이지 하시려면 리겜 많이 하시면 돼요. 리겜 많이 하시면 이 스테이지 되게 익숙해질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척을 합니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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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되돌아오는데 시간 꽤 걸려요. 네. 일단은 하나 먹습니다. 하나 먹고요.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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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저거를 못 따라가. 저거를 못 따라가네요, 진짜. 와. 확실한 아재 손인 게 분명합니다. 야, 진짜. 쭉 가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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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했다! 한 칸 더 갔어. 이거는 사실 공략집 봐도요, 못 따라와요. 대부분은. 진짜 럭키빨 이런 거 다 받아야 되는 스테이지라, 아무리 공략집 봐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진 가야 되니까. 쭉 달려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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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눈이 튀어 나와 있어요, 애가. 애가 진짜 귀신 같아. 눈이 툭 튀어 나와 있어, 아주. 으아, 너무 힘들어. 이 스테이지 뭐야, 진짜. 원놈의 스테이지가 이랴, 진짜로. 자, 일단은 얘가 따라갈 때까지, 정말 따라갈 때까지. 자, 일단은 얘가. 오.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되면. 아, 무조건 2초가 필요한 스테이지인데. 와, 2초빨이 필요하거든요. 와, 이건 망했어 진짜. 얘도 온다, 얘 온다, 얘 온다. 자, 여기까지 하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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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사실은 되게 힘든 이유가, 아, 진짜.
와. 야, 1초는 좀 주자. 1초 딜은, 1초 딜은 좀 주자. 1초 딜은. 아, 진짜. 이건, 이건 좀 너무했어. 아재 손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어? 리스타트 레벨. 아재 손으로 이걸 한다는 게 진짜 기적이야. 아재 손. 진짜, 와. 진짜. 리겜 덕후가 아닌 이상, 아, 불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리겜 덕후가 아닌데, 나는. 아니면 그냥 좀 켜지든가. 아, 진짜 2레벨이면 덕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공략집 진짜 따와야 되나 진짜. 아, 공략집을 보고해야 되나 이 생각 진지하게 듭니다. 난 지금 아이고. 아, 이거 말고 지금 남은 스테이지가 없거든요? 이것만 하면 스테이지가 끝나요.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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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와! 다 된 줄 알았는데. 아, 어려워. 이게 뭐 이래. 어? 왔떠? 왔떠? 이게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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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가서,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천천히 제가 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쟤보다 빨라. 근데 문제는 그걸 따라잡을 만한 속도는 아니라는 거야.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저게 켜졌다 꺼졌다를 따라잡을 만한 속도가 아니라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 어떡해. 어떡하지. 이렇게 나. 나 어떡해. 자, 저 끝까지 오는 순간, 저 끝까지 오는 순간이 스타트인 겁니다. 일단 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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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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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고. 와, 와. 진짜 다 했는데, 진짜 다 됐는데. 아, 아재 눈으로 저걸 한다는 게 참 기적이죠. 오야 오야 오야.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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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한두 번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고, 진짜. 진짜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한 중에서도 한 번 나올까 말까. 손이 안 빠른 사람들은. 그래서 제 공약이 지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바삭바삭 말한다 아주. 자, 켰으면 가야지. 켰으면 가야 돼. 자. 됐어. 이제 뭘 하냐면은, 여기서, 계단을 가는 겁니다, 그냥. 쭉 가서, 지금 남은 게 세 개잖아요. 저 세 개를 먹죠, 뭐. 아직. 하나, 두 개, 세 개 남았죠? 여기서 죽으면 진짜, 여기서 죽으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그치. 끝났어. 근데 진짜 마지막 엔딩인가요? 더 시린. 엔딩이다, 엔딩이야, 엔딩이야. 근데 보통 엔딩은 아니에요. 쭉. 왕, 엔딩이다. 엔딩이야. 또 엔딩이야. 드디어 엔딩 봤다. 만약에 여기서 마지막 탄을 안 먹었다 라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혹시라도 그 중간중간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에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고 끝낼게요. 드디어 끝났구나. 와. 자, 안 먹고 갔을 경우. 으오! 그거 아니네? 뭐야? 다시. 원래 안 먹고 가면 그냥 죽어야 되거든요, 저게. 안 먹고 가면 원래 죽어야 돼요, 저런 거는. 오, 이거 봐라. 이거 보소. 이런 버그가 있었네. 그냥 원래 안 먹고 가면 그냥 죽어야 되거든요. 네, 다른 데서 그냥 밟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끝근방이라 그렇다 치고 중간에 그냥 밟아볼게요. 그래도 엔딩 나오나 저게? 자, 한번 볼게요. 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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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해골이 8개가 있다라고 써있는데,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9,